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인데요. 예로부터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하죠. 절기 고구에 맞게 오늘 오후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비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최고 1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는 약한 빗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과 통영, 진주와 거창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km가 채 되지 않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14.2도로 출발하면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조금은 쌀쌀하겠습니다. 또한 창원과 통영, 거제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산청과 진주의 한낮 기온은 14도에 머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당분간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